그것도 뭐야? 장모님 고생하셨으니까. 선물이야, 선물이야. 장모님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마사지를 좀 받으셔야지. 아, 그 지난번에 그거야? 좀 다른 거. 저였다가,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거 갖고 와야 되겠다. 좋네. 이거. 좋아. 바꿀 필요 없이. 바꿀 필요 없이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 사용자를 바꿔야 되겠어. 아, 그럼 뭐 이렇게 거창한가? 이거는 다리를 넣을 수가 있어, 이제. 아, 이거 저기 가만히 있어. 재활약 가면 이게 바람이 빅 들어가면서 네. 조여주면서 늘리면서 조여주면서 그거 해. 네. 어, 저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저게 뭐야? 아, 다리 이렇게 주무르는 거. 아, 오, 아니다. 아싸, 아지. 어휴. 야. 어휴. 10만원 줄 알았지. 그게 안 들어갈 줄 알았지. 이거 들어가. 아, 이건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스몰 사이즈도 되지. 다리가 짧잖아. 찍어줘. 아, 이거 받아칠 수가 없네. 길이 문제를 논하다니. 어때, 시원해요? 아, 발이 시원하네. 왜냐면 지금 걸었거든. 그러니까. 괜찮네. 뭐, 그럼 낫네. 그건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이 못하는 것도 세세히 다 그렇게 이번에 와보고 불편 없이 다 해주니까 너무 고맙죠. 저런 사이 드물거든요. 얘기 들어보면은. 아이고, 자네가 산을 이렇게 많이 탔다는데 어디를 갔나? 큰 산을 좀 대볼까, 내가? 아니, 저는 팔도산 다 다녔습니다. 장모님보단 제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해봐. 한라산 올라갔었어? 아, 한라산 1년에 두 번씩 가요. 덕유산. 아니, 덕유산 당연히 갔다 왔죠. 소백산. 아니, 그게 1년에 몇 번씩 가고. 몇 번 간 걸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산을 갔다는 게 중요하지. 그건 뭐 다 갔지, 뭐. 그 월등산 가봤어? 아니, 당연히 갔죠. 소백산. 아, 소백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나? 가야산. 또 뭐. 가야산은 제가 모시고 갔잖아요. 백두산 못 갔지? 아, 지금 북한 쪽은 안 갔죠. 우리나라 쪽은 내가 갔죠. 많이 갔지. 백두산은 내가 그걸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백두산 못 가봤으니까 우선은 적고 나한테. 아유, 장모님은 시간이 많으니까 노니까 그게 가는 거지. 그게 나같이 일하는 사람이 백두산 일주일씩 어떻게 가요? 지금 이 주제가 저기 산을 몇 군데를 갔다는 걸 그게 주제지. 시간이 없어서 못 간 건 그런 거 가지고 얘기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말 산이죠. 어때요? 해보니까 좋죠? 좋아. 이제 하는 거 다 아시겠죠? 어. 네, 그럼 제가 다 풀어놓을게요. 어, 시원하네. 네. 발이 시원해. 시원하니까 이제 같이 사이 밥 차려주세요. 아니, 어제는 내가 다 했잖아요. 어제는 여기서 엉덩이를 안 떼셨잖아. 이거 오늘은 이제 좀 다시 또 이제 근데... 장모 좀 부려먹어야지. 먹여놓고 얘기지. 일단 밥을 좀 주세요. 이게 장모가 이 나이에 네. 자네 이거 밥 해주는 것도 좀 힘들어. 그래도 맛있게는 먹게. 아유,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내가 다 발고놨다니 드시라고. 그 양념을 해놓고는 고춧가루를 넣나 하다가 조금 넣어봤네. 맛있어. 김이 워낙 맛있어요. 응. 김이 좋지. 어. 그게 일반 김의 배야, 가격이. 아, 값이? 응. 그 왜 옛날식으로 왜 이렇게 지푸로 이렇게 네, 묶은 네. 거 있지? 네. 자연산. 배야, 배. 무서워요. 또 사위 준다고 또 그런 거 사다 주지, 내가. 감사합니다. 역시. 장모님은 아주 내 취향을 제대로 아세나. 그래도 이 나이에 저 맛있는 저 집에다 맛있는 조개에다가 이거 해다 주는 것만 해도 이게 조개 언제 보내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아, 어쩐지 조개가 계속 올라오더라. 며칠 아침 저녁으로 조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느랜말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전 또 묻지도 않고 먹었지, 그냥. 그 장모의 노고도 생각지 않고. 어, 물로 먹었어요? 강미영이 틀렸네. 이거 엄마가 중구시장 가서. 전혀 얘기 안 했어요. 물 좋고 맛 좋은 걸로 사서 보낸 맛있더라고요. 거라고 이렇게 예. 말을 해야지, 오는, 그지? 응. 예. 아무튼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저렇게. 본인이 사신 것처럼. 글쎄. 어?